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할 거냐면, 바로 제가 키우고 있는 멘티스 시림프인 펜티스, 그리고 멘티스, 이두 마리를 암수 구분을 해보니 딱한 쌍이었습니다. 이제 번식철이 오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의 본능을 한번 해소시켜줘야겠죠? 자, 우선은 앞서서 우리 친구들에게 먹이를 줘가지고, 조금 더 배불리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펜티스 친구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오징어 냠냠 먹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먹으면 물맛댐 좀 하고 우리 멘티스 친구랑 합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니모 친구들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 그리고 우리 멘티스 친구입니다. 아마 우리 펜티스가 여기다 들어가면은 되게 많이 텃세를 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친구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집념을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배고픔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친구야, 이거 먹어. 너무 재빠른데? 우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한번 합사를 해볼 건데요. 이 멘티스 시림프는 서로 펀치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만약에 만난다 한들 치고받고 싸우는 일보다는 서로 눈치를 보고 경기를 하는 게더 심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때가 잘 맞더라면 아마 짝짓기 행위를 하거나 서로 관심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물맛댐을 하기 위해서 니모를 이제 식사도 어느 정도 한거 같고 배는 많이 차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맛댐을 해서 오랜만에 우리 펜티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데요. 발색이 좀더 화려해진 거 봐서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물맛댐과 온도맛댐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떨린다, 떨린다. 조금씩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각각녀들은 다른 물고기들보다 훨씬 더 오래 해줘야지 치명상 없이 잘 적응하거든요. 와, 소리 들으셨어요? 소리 1도 키운 거 없이 진짜 뻥 터지는 느낌. 조금만 있으면 우리 여기 있는 멘티스 친구가 아마 나와서 관심을 보일 겁니다. 그나저나 이 불가사 아이야야야야 그나저나 이 불가사리 잘 지내고 있네요. 자, 여기에 얼굴도 잘안 보여주는 이 멘티스 친구는 현재 수컷이고요. 그리고 이 펜티스 친구는 암컷입니다. 암컷인 펜티스가 사이즈가 더 크긴 하지만 아마 짝을 이루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눈도 닦고 화장도 하고 아주 그냥 화려해요. 눈 닦는 거 보면 꼭 똥파리 같다. 자, 지금 엄청 오래는 못했는데 한 4-50분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펜티스가 너무 나오고 싶어 해가지고 계속 이걸 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공격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잘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입! 이야. 서로 만났어요. 뭐야? 너무 보이지 않아서 살짝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을 들친 덕에 지금 서로 제 생각인데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공격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서로 관심을 보이고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현재 멘티스가 펜티스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 설마 진짜 짝짓기를 하는 건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다. 이건 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서로의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쉽지만 일반 가재들이 짝짓기 하는 것처럼 암컷이 배를 까고 수컷이 위에 올라가서 생식기를 서로 비비는 모습을 방금 보여줬습니다.
오, 신기하다. 멘티스 짝짓기라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짝짓기를 하는 행동이고, 아, 근데 굉장히 타이밍 아쉽게도 돌을 들치면서 분진이 날려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서로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났을 때 이때다 싶어서, 만나기 힘든 이 동족을 이때다 싶어서 바로 서로 부둥켜 안고 짝짓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멘티스 친구가 부르르 떨고 있고, 지금 반대로 또 암컷인 펜티스 친구가 바닥에 들어 눕는 걸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네요. 멘티스는 오징어 끝까지 안 눕네. 지금 생각보다 분진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지금 측면 여과기를 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덕인지 점점 맑아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짝짓기를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를 봤냐면은, 처음에는 서로 똑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암컷인 친구가 배를 까고 누우면 이제 수컷이 교미를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차례 하더라고요. 둘이서 너무 마음이 드나 봅니다. 지금 너무 감동이라 이틀 막. 야, 너도 기뻐해라. 하, 빅토리. 어이구, 멘티스 친구인데, 어이구, 고맙다고 인사 온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것 같은데, 저 딴에는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치기를 굉장히 잘 맞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눈을 보자마자 진짜 1초 만에 달려들어서 짝짓기를 시작하는 거 보고, 와, 진짜 타이밍 너무 잘 잡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한번 태어나서 짝을 한번 짓는데, 짝을 지으면 그 이후에는 다른 짝을 찾지 않는데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된 거, 이 친구들 합사를 해서 사육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알아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싸우는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사실 바로 빼주려 했었거든요. 근데 첫눈에 반했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암컷인 우리 펜티스가 드디어 경사가 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산란을 하거나 번식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끝까지 노력해서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해수인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면서 조언을 얻고 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한번 해보자. 보통 이 친구들은 알을 낳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빨간 알을 앞에다가 알집을 물고 있는데요. 알몸통이의 알의 개수는 보통 최소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개체들의 크기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산란하는 개수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친구들은 부화를 하려면 보통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태어나면은 굉장히 작은 유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보통 인공적으로 기르게 되면 여과기에 다 빨려 들어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아, 그게 참 걱정이네요. 여과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멋있게 서 있는 거니? 한번 찍어달라고 하는 거니? 이 친구가 아직 이름이 없는 멘티스인 바로 수컷입니다. 자식, 남자였구만. 근데 맨날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친구들은 서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좋은 시력으로 서로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 내가 맨날 밥 주니까 내 얼굴도 알아보겠지? 너도 똥파리 같아. 야, 너네들 진짜 만난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친해도 되는 거냐?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니까 신기합니다. 아, 너네 나한테 인사하려고 이 자리 잡은 거니? 여기가 잘 지키긴 한다. 뭐야, 왜 같이 있는 거야? 너무 귀엽잖아. 또 짝짓기를 또 하나 봅니다. 오, 어, 또 짝짓기 하려고. 저렇게 있다가 왼쪽에 있는 게 펜티스인데, 펜티스가 배를 까주거든요. 그럼 그때 짝짓기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 부들부들 떨잖아요. 저게 짝짓기를 유도하는 것 같고,
아까는 잘 안 보였지만 이번에는 혹시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야? 왜 안 해? 안 돼!